손해를 좀 무시했죠, 아이들이. 어, 맞아. 속상했어. 도와봐요.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고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속상하지. 어우, 서러. 손이 왜 울어? 왜 울어, 손이? 왜 울어? 알아. 아빠 안아줄까? 어, 애착 인형. 삐? 마치 희재가 이불 뺏길 때처럼. 자기 전에 항상 인형극을 해주는 인형이라. 어, 그러니까. 손가락 인형. 오늘은 좀 친해져야 될 텐데. 둥이 오빠 올라오라 그래. 둥이 오빠. 오빠. 둥이 오빠. 진짜 멋이. 둥이 오빠. 자기 이름은 알아는 듣죠? 아, 그럼요. 둥이 오빠. 아빠가 이거. 아빠가? 둥이야. 둥이야. 오. 둥이야. 올라와. 소은이 말을 원래 안 들어요? 아, 전혀 안 들어요. 옳지. 지나가. 옳지. 거기 정착이 아니야. 왜 소은이가 올라오라는데 말 안 들어, 둥이. 그치. 속상하면 뽀뽀 한번 해. 뭐야? 너무 속상해서. 뭐야? 너무 속상해. 기분이 안 좋아? 응? 그러게, 놀고 싶은데. 계속 노력을 하네. 그러니까 속상해. 아, 진짜 완전 짝사랑이다. 아이, 그 인형 때문에 그걸 또 건드리려고 올라가네. 번갈아가면서. 아니야. 소은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죠. 완전 태어날 완전, 때부터. 한나내기 때부터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은 보면 보호자 개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둥이가 느끼기로 우리 소은이를 보호자 개념보다는 약간 막내 동생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시하는 느낌. 자기보다 어쨌든 아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뭐 서열이나 뭐 그런 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했어요. 네. 그게 좀 유독 그랬는데, 근데 사이가 뭐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진짜 싫으면 저기 같이 옆에 앉아있지도 네. 않을 텐데. 네, 그러지도 않아요.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그래도. 네.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서은이가 앉아, 그래. 좀. 앉아! 앉아! 다시. 앉아! 꼬리만 흔들어. 앉아! 앉아. 앉아. 와. 와, 이렇게 아빠랑 다르게. 네. 비벼. 막 손 비벼. 열이 살짝 나댄다 하더라고요. 아, 부드럽게 만져줘야 돼. 부드럽게 만져줘야 돼. 목도 편하게.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이렇게. 자. 지났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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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아. 오. 아. 어, 어머. 아하. 어, 어머. 어머. 뭐가 문제지? 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하면서. 소은아, 중2짱이 오빠가 소은이 말 잘 들어? 아니. 안 들어? 중2짱이 오빠가 소은이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아, 서운해.